2만원짜리 치고 뷰는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여기가 투라바야의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네예요. 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4평 정도 되려나? 5평?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여튼 요게 샤워실, 요게 화장실. 오늘 영상 찍는 날이 주말이고 일요일인데, 주말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헬스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여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걷기 좋게 만든 데가 많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여기 수라바야는 나름 되게 잘 되어 있다. 이 앞에 보면은 저기가 바사 호텔이라고 출장자들의 성지. 저기가 요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 저도 언젠가는 저기서 자는 날이 오겠죠? 저렇게 보면 경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저 뒤에 있는 차를 에스코트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좀 높은 사람이 왔나 봐요. 차가 많아. 여튼 저렇게 해서 에스코트를 하는 겁니다. 꽤 높은 사람이 왔나 봅니다. 엄청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꽤 높은 사람이 왔나 봐요. 저것도 사실 다 돈 주면은 다 됩니다. 우리 되게 높은 사람이 왔다? 중요한 사람이 왔다? 그만 한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은 다 저거 해줍니다. 뭐야 뭐야 차 뭐야 벤츠 뭐야. 유명한 중식당인가 봅니다. 벤츠 형님 여기 와 계시네. 지바겐. 이게 한국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1.5배 더 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찐이라는 거지. 아 이거 뭐 보통 심상치 않은 식당이네. 앞자리 4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유소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주유소고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주유소마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근데 여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가격이 다 똑같다. 저 만원짜리, 만원이면 한국 돈으로 820원 정도 하거든요. 820원짜리를 제일 많이 넣습니다. 그 위에 것들은 이제 더 좋은 것들이고, 대략적으로 인도네시아 1리터의 가격은 820원. 돈가라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한국 식당인데 사람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한 점심시간 좀 안 돼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여기 사람 꽤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여기 손가 가서 한번 먹었는데 뚝배기 불고기 먹었습니다. 뚝배기 불고기가 인도네시아 돈으로 13만 8천 루피아?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1,000원? 요 정도 나왔어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거기 가서 한식을 먹냐? 그렇게 비싼 거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지식 먹는 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한식을 주로 먹어요. 주로 한국에 살던 사람이 해외 나가서 살면은 뭐 해먹던 시켜먹던 뭐 어찌됐건 한식을 주로 먹고,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뭐 KFC, 맥도날드, 뭐 버거킹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먹고 그 다음 현지식.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주위에 있는 한국분들 대부분 이렇게 먹어요. 저기 보면은 저기 아저씨 보이시죠? 저분이 차를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지나가면서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수입이 짭짤하다고 해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많이 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하고 있죠. 그 사람보다 적게 벌어도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매장 있습니다. 멋있게 잘 지어놨네. 현대차 매장인데 도요타가 있네. 원래 다녀이니 보라파시시? 트리브르 마나토스? 이게 동남아에서 만드는 동남아 전용 차입니다. 이니 비킨디 마나? 어디 찌까랑? 예. 아 좋아. 약간 산타페 약간 작은 버전? 제가 보기엔 투싼 정도? 제가 물어보니까 타게이저, 뭐 크레타, 산타페, 아이오니까지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개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팔레세이드랑 스타리아가 다른 데에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산타페 제일 낮은 등급으로 봤을 때 한국돈 5,000만 원이네요 600주타였으니까 한국돈 5,000만 원 정도. 앞자리 4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차값이 싼 건 엄청 싼데 비싼 건 또 비싸요. 여기 지금 보면 스타게이저라고 제일 싼 건데 2,000만 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2,000만 원 정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7인승인데 2,000만 원 정도 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잖아요. 근데 높은 거로 올라갈수록 계속 비싸죠. 과산세를 붙이나 봐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높은 거로 올라갈수록 아이오닉5 정도 같은 거는 제일 낮은 게 750주다니까 한 6,500? 좋은 거는 860이니까 이것도 한 7,000만 원, 7,500 이상 하고. 그러니까 싼 차들은 굉장히 저렴한데 비싼 차로 올라갈수록 한국보다 비싸져요. 그래서 조금 산타페 정도 살려면은
한국은 지금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많이 줘야 된다. 그거에 대비해서 요즘에 중국차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싸요. 제가 보니까 같은 가격에 B등급을 살 수 있더라고요. 야, 중국차 타면은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중국차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러고 말하다가 지금 든 생각인데, 지금 한국은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는 맨날 이렇습니다. 맨날 이래. 그래서 아, 날씨만 봐도 살기는 좋다. 뭐 덥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1, 2년만 지나면은 똑같다. 이제 산뜻해진다. 인도네시아 분들의 주 식사는 요런 데서 합니다. 핑기르잘란이라고 하는데 주 식사는 이런 곳에서 합니다. 저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하나를 골라서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없지, 제가 보기에는 평일이었으면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느낌상. 4대. 4대? 4대 깜빙 비자? 하루가 뭐라봐? 4대 깜빙 누가 블루? 오케이. 오케이, 사테 깜빙 사뚜, 사마 굴레 사뚜, 굴레 사뚜, 사테 깜빙 사뚜. 굴레 브라빠 아르가. 사마. 오케이, 나시냐 주만 사뚜야. 드는 걸 한번 볼까? 깜빙? 예.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시켰습니다. 현지 분들이 많이 먹는 곳인데 여기서 사떼, 깜빙. 깜빙은 염소거든요. 그래서 염소 사떼. 그리고 굴레라고 또 염소 고기로 만든 숲입니다.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15,000루피아, 이게 15,000루피아, 이게 5,000루피아 해서 35,000루피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방금 구운 거고, 요 가운데 비계 보이죠? 비계가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지만 굉장히 몸에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는 땅콩 소스를 넣고 그 다음에 깨짭 아신이라고 달달한 소스를 넣어요. 나시고랭 주 원료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버무려서 먹습니다. 똥생, 이것도 염소고기고 코코넛 향을 조금 낸 그런 국물입니다. 카레랑 코코넛. 그래서 맛있긴 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도네시아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야 땡큐.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 그래도 오늘 초심도 찾을 겸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척하는 거 보면은 이거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내가 여행 왔거나 아니면은 굳이 먹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깨끗한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한번 경험하고 싶다, 난 로컬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사실 먹어도 무난합니다. 이거 아까 사떼 10개 그리고 밥 하면 2만 루피 하잖아요. 뭐 한국 돈 한 1,500원 정도 되는데 1,600원? 1,700원? 그렇게 한 끼 때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배가 불렀는지 잘 안 먹었는데 오늘 또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떼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고기를 구웠고 비계를 엄청 많이 넣고 플러스 간장 소스에 땅콩 소스를 버무려 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어? 맛있네. 맛있습니다. 그 맛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배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다시 또 초심을 찾는 거고. 부 마바야 브라바 이가 리마 빵빵 빵빵 리마 리마 블라스 리마 블라스 15 이가 리마. 야, 야, 이가 리마. 오케이. 이마까지 밥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오다가 보니까 과일 주스를 팔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음료수는 안 먹고 과일 주스 남은 돈으로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다. 할로. 주스 브라빠? 스플루리브? 아빠 아자 스플루리브? 아다 시르삭? 아다 빈타 시르삭?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저 못 먹어. 들마까시. 맛있다. 맛은 있는데 위생은 책임 못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다면 드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은 안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하로 막건물이야? 오케이, 막건물 브랑캇. 고제 어플 사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차가 없으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이 고잭 아니면은 그래 이 어플을 이용해서 차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거 아니면은 대중교통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거의 이거를 제일 많이 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서 5km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 가는데 23,000루피아 한국돈으로 한 2,000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잘 볼랬다 아니야? 니 분야 선들이 뭐 빌려? 분야 선들이 알함드릴라 스불란 운뚱냐 라따라따 브라바? 그럼 토르냐 bisa sampai 14. 루마연 무사래야 답이? 이야. 생각보다 많이 보시네. 푸라바야 바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동네에 있는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그냥 풀방이에요, 풀방. 여기는 중가 정도의 제품을 많이 팔고 우리가 아는 뭐 H&M, 자라, 뭐 라코스테 뭐 요 정도의 물건을 많이 팝니다.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사람들이 다 예전하고 비슷하게 많고 소비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보는데 아까 제가 먹었던 그런 곳하고 또 여기 오면은 또 사람들이 달라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최소 중간 이상은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중간 정도 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주말에는 쇼핑몰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몰 이외에 다른 데 갈 생각을 잘 안 해요. 일단 더우니까 밖에는. 밖에 걸어다니는 생각은 잘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쇼핑몰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밥도 먹고 뭐 쇼핑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설날이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임렉이라고 하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화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교들이 부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저렇게 쇼핑몰 같은데 아니면은 번화가 같은데 보면은 항상 이런 거를 환대하는 거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온통 다 빨강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중국 세상이네. 공치파 자이. 서브웨이는 생긴 지 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줄을 엄청 섰거든요. 근데 지금도 줄을 서긴 서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싸서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너도나도 다들 사 먹어요. 어우 뭐야? 와 스타벅스 수업 봅니다 지금. 이 줄을 기다리는 건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딴 데 갔다가 다시 올게요. 미어 터진다. 미어 터져 진짜. 이게 인도네시아 경제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미어 터집니다 진짜. 한국에서 온 핫도그 가게가 있어요. 레드독이라고 명량 핫도그를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타벅스 가기 전에 시간도 좀 있으니까 한번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핫도그로 시작을 했다가 떡볶이까지 이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오늘은 근데 선방을 못하고 있네. 29번째 손님입니다. 원래 제가 어제랑 엊그제 왔을 때는 다 100번대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낫네요. 떡볶이 사또 야. 네, 애기가 핫도그 저 한국 시스템처럼 해서 먹고 있어요. 오케이, 땡큐. 떡볶이 받아왔습니다. 요게 하나가 31,000루피아니까 하나 한국 돈 2,500원, 600원? 핸드폰과 비교하면 요 정도. 한번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대략 엄청 얇은 떡을 사용하네. 엄청 얇은 떡이 한 요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돈으로 2,5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 돈으로. 근데 양도 사실 한국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양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아. 근데 인건비는 저렴해.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굉장히 저렴한데 양과 가격은 똑같다. 맛있습니다. 근데 아마 월세는 똑같을 거예요. 월세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라고 되게 저렴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는 거의 비싸고 인건비 빼고 아마 떡값 이런 건 좀 쌀 수도 있겠죠? 아 떡도 비싸겠다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 또 제가 판매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떡값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 한국보다 1kg에 한국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래도 몇천 원 하거든요. 고춧가루도 다 수입이고 뭐 이런 어묵도 수입이고 이제 어묵은 만드는 사람이 있지. 그런 거를 봤을 때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근데 솔직하게 아침에 먹은 그 밥
이랑 이거랑 가격이 똑같다 하면은 넌 뭘 먹을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이거 먹을 것 같습니다. 역시 스타벅스 바글바글합니다. 인도네시아라고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다들 잘 벌고, 다들 잘 쓰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왔습니다. 여기서 41K니까 한국 돈으로 한 3,500원? 3,500원 정도 합니다. 한국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비싸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결론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산다.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살던지 그 위를 살던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그냥 커피 하나 시켜놓고 다 앉아서 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카페 문화도 굉장히 발달이 됐다는 거죠. 이 3,5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여유.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실 저희 현지 친구들이 이런 데를 잘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그만둘 때쯤 정도에는 물어보니까 KFC,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데를 그들도 이제 자주 가더라고. 결론적으로 제가 10년 차지만 한 6, 7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 먹었던 그런 밥 먹는 데서도 먹지만 당연히 그 친구들은 그게 주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 낼 때 주말이나 아니면 뭐 데이트할 때 이런 데를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글바글하네, 바글바글해 사람들. 카페에서 나와서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한국 식당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차가 없으면은 고잭 아니면 오토바이 이걸 타야 되는데 500m 가려고 그거를 또 부르기도 좀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몰 안에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 큰 길 보이죠? 저 큰 길을 걸어서 지나가야 된다. 버스가 있네, 신기하네. 사실 버스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버스들은. 근데 버스에서 내려서 또 어차피 거기서 걸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고잭, 그랩이나 뭐 택시, 오토바이 요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고잭일 거예요, 다. 그랩이나. 그래서 오더를 기다리는 거죠. 요 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야, 근데 나 저기 어떻게 가지? 갈 수 있나? 저쪽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아, 좀 간격이 좁아졌어요. 건너갈 간격이 좁아져가지고 여기서 건너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잘 맞춰서. 이런 느낌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조금 많이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잘 건너네. 여기서 한 번 더 건너가면 이제 됩니다. 생각보다 나름 잘 건넜다. 이렇게 건너면 사실 뭐 500m면 가는데 굳이 돈을 내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걷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정도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여기도 고잭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면은 여기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이제 주문을 시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 주위에 있으면은 뭐 오더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죠. 인도네시아는 3대 나이스 플레이스,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그래도 수라바야는 그래도 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자카르타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깔끔하고. 수라바야 바랏 요 동네는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옛날 구도심을 가면은 되게 좀 복잡한데 여기는 되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길도 좀 넓게 돼 있잖아요. 길도 넓고 걸을 때도 있고 하여튼 걸을 때 있는 것 자체가 괜찮은 동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늘 저녁 먹을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줌마 치킨, 아줌마 키친이네. 저는 처음에 이름이 아줌마라서 현지 분이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분이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네. 사람 엄청 많고 종업원들도 엄청 많네, 여기. 여기 아줌마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근데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한국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거의 다 현지 분들. 와, 장사는 역시 이렇게 해야 돼.
현지에서 장사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해야지 사람이 많지 않나. 이렇게 떡볶이 45K면은 한 4,000원? 인도네시아 분들 치킨 나름 되게 좋아해요. 순두부찌개 65K, 짜장면도 파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당할 때 다 팔아야 돼요. 이렇게 다 팔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없다. 여기 한국 식당인데 짜장면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짜장면 있잖아요. 짬뽕도 있고. 결론적으로 다 팔아야 된다. 돈가스를 먹겠습니다. 돈가스 80K 돈가스. 돈가스 하나 시켰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풀방인지 맨날 풀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풀방이에요. 물 안 주는가 생각하니까. 아이름 다까시? 어 오차 다뚜. 아 보니까 여기가 물도 안 주네. 원래 한국 식당들은 가면은 반찬 주고 물 주잖아요. 여기는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거를 줄이고 단가를 낮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지 분들은 그런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여기 일본 식당을 가던 현지 식당을 가던 물을 안 주는 게 당연한데 한국 분들은 무조건 물을 주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다르다. 아까 말했던 그 손과 다방끼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던지 더 비싸. 근데 거기는 물을 줘요. 근데 여기는 단가를 한국보다 훨씬 싸게 받으면서 물 같은 거를 안 준다. 뭐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보면은 이게 딱 기본 반찬 같아요. 김치랑 단무지. 어야 땡큐. 한국돈 1,000원입니다 돈가스 나왔습니다. 와 이거 봐봐. 이거 이러니까 현지 분들이 안 올 수가 있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돈가스만 지금 세 번째인데 사실 한국이랑 똑같더라고. 화교들이 또 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돼지고기거든요. 현지 분들은 이슬람이니까 안 먹지만 화교 분들은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화교 분들은 또 돼지고기를 사랑해. 오케이, 땡큐, 땡큐. 와, 내가 보기엔 10시까지 풀방이다 여기는. 이제 다 하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숙소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한 것도 여기 수라바야라는 곳인데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으니까 조금 감회가 새로웠네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정말로 완전 초심의 그 마음으로 월에 진짜 50만원도 안 쓰면서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또 다시 초심을 좀 잡게 됩니다. 사실 초심을 잡은 거는 엊그제 그 이민국 사건이 일단 컸고 제가 요즘에 든 생각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조금 마음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초심을 잡으려고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곳이 수라바야라는 곳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두 번째 도시지만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곳이랑 다른 데랑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도시는 다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다른 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인건비가 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잘만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아줌마라는 곳은 완전 거의 95% 현지 분들 타겟을 한다고 해요. 제가 봐도 95%는 현지 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답일 수 있죠. 한국 분들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현지에서는 현지 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게 정답일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엊그제 조금 억울한 일을 좀 당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고 노력만 한다면 한국보다는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10년째 살고 있고요. 오늘도 보여드렸다시피 싸게 살면은 한없이 싸게 살 수 있고 또 한없이 비싸게 살면은 한없이 비싼 곳이 뭐 인도네시아 같아요. 사실 여기 오는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한국보다 더 잘 사고 싶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보다 더 못 살 거면은 여기를 올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냥 열심히 하면은 평균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거보다 더 잘 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현지 분들이 사는 그런 거 말고 그거보다 더 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같은 얘기지만 열심히만 한다면은 충분히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은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인니사는 인니초이였고요. 인니초이도 지금은 여기 있지만 언젠가는 저 맞은편에 있는 요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자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